소송을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칠판 보시면 행정수의 체계 보시면 재판기관, 심판기관, 법원이죠. 예, 제3위 국가기관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당사자, 행정소송이 당사자면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이죠.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제 원고, 피고라고 해요. 이때 피고는 피고 적격으로서 항고 소송이니까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 주체의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 사무 담당자 바로 행정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행정 소송에서 소송이 대상은 위법 사항이에요. 위법 사항만 됩니다. 부당 사항은 안 되죠. 위법 사항이고 행정 소송에서 원고 소송이 대상 적격은 이차분이에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가면 처분 등도 있죠. 처분 등과 부작이고 이때 부작은 다 아는 거고 이제 처분 등에서 이 처분과 재결 있죠.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원처분이죠.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인 재개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내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이때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이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원처분에 대한 결과인 행정심판의 재결, 이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소재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소재기 기간은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죠. 1년 이내에 소재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있는 자죠. 네,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경제상, 경영상 이익 있는 자는 안 돼요.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라고, 또 보시면 여기, 참가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3자. 예를 들면, 이웃주민이라든지 경업자, 경원자죠?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청 있죠? 이해관계청까지 해서 관계청, 제3자에서 참관이라고. 이 대리인 있죠? 또 대리인 있고,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및 관계인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 소재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 우리 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심리를 하는데, 이 심리 원칙은 대리 당사자주의, 그 다음에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서면 심리 인정 안 되죠? 예, 서면 심리 인정 안 됩니다. 자, 처분권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권 심리주의가 행정 심판과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주의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행정 심판과 달리 공개주의가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과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의 효력은 이제 자방력. 요한 가지만 볼게요. 자방력. 아마도 요거 이두 가지는 설명드렸으니까 놔두고. 자방력과 기판력. 요것이 처음에서 3년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기판력은 이제 계속 시험 나올 수 있는 거고. 기속력과 구별이 잘 나와요. 자방력은, 우리 이게 선고법원이죠. 이 선고법원이에요. 이 선고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거.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이거 갖다가,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즉, 다른 말로, 불가정력과 같은 말이에요. 불가정력. 이 형식적 확정력, 불가정력이 확정되어야만이 기판력이 발생돼요. 이 기판력을 다른 말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요거 야좀 용어를 익혀두고 그러면
자방력은 뭐냐면 이 선고법원 있죠? 선고법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선고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자방력. 우리 선고법원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속박시키는 효력이 있다. 요것이 이제 있어, 이거. 자방력 천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고법원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선고법원 자체를 갖다가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하면서 우리가 자방력이라고 해요. 자방력.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속력 같은 경우는, 그죠? 관계행정청하고 이 이해관계청, 관계청, 이 행정청, 당의 행정청이죠? 이 당의 행정청하고, 이 관계청을 구속하는 효력, 우리 기속력으로 배우셨죠? 주관적 범위로. 행정심판과 똑같아요. 그런데, 기판력 있죠? 요 기판력은 처음 나올 수 있는 것은,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요 잘 나오고, 객관적 범위 잘 나와요.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잘 나옵니다. 특히 주관적 범위 같은 경우는, 이 기속력과 비교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선고법원이죠? 이것다가 선고법원.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전소법원. 앞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있는 법원. 전소법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후소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기판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판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속력 보셨고, 그죠? 그 형성력 보셨죠? 형성력은 뭐예요? 이 당사자를 넘어서 이렇게 이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거. 판결이 뭐라고 한다고요? 판결이 대세효예요. 대세효. 판결이 대세효, 제3자요. 이것은 판결이 효력 중에서 형성력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이 대세효가 인정됩니다. 요 구분을 해야죠? 그죠? 판결이 형성력. 요거와 비교해서도 기판력이 참 잘 나와요. 그러면, 형성력과 우리 기판력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판력은 후수법원, 예를 들면 이 전소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산 당해산에서 전소법원 판결 있죠? 전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근데 이때 후소법원은 어떻게 돼요? 이 전소법원의 판결과 후소법원은 이 전소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만 돼야 한대요. 배치 판결을 할 수 없죠.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해 사건에서 전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고 이에 대해서 확정되면 후소법원은 이 전소법원이 이 확정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썼다. 그래서 이거 실질적 확정되는 거예요. 그건 전소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용이 확정돼 버리면 후소법원은 전소법원이 이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사, 전소법원이 당사자로서 원고와 피고는요,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후소법원에 와서, 어떻습니까? 후소법원에 와가지고, 전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그렇죠? 우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후소법원과
이 당사자죠. 이 당사자, 이 당사자. 기판력은 이와 같이, 기판력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성하는 효력. 쉽게 말하면,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해요. 전소법원이 당사자죠? 전소법원에서의 당사자, 전소법원의 당사자, 당사자가 전소법원에서 판결된 내용과 배치된 정을 후소법원에서 할 수 없는 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판력을 정리해보면 주관적 범위, 기판력을 해서, 그렇죠? 이때 법원과, 법원, 이때 법원은 후소법원이에요, 후소법원. 기판력은 이 법원과 당사자 및, 당사자, 전소법원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죠? 당사자 및 그 지위를, 그 지위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구속합니다.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이때 보시면 그 지위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뭐, 승계인, 승계행정청, 승계인, 그죠? 또 예를 들면, 우리 보시면, 영업에서 양수인, 양수인이죠? 양수인, 상속인,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승계청. 그렇죠? 예, 전소부분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로서 영업양도에서 양수인, 상속인, 또 승계행정청이 후수법원에서 이렇게 와서 전소법원이 판결 내용과 실질과 배치되는 주장을 갖다가 후수법원에서 할 수 없고 또 이 후수법원은 전소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은 다시 한번 주관적 범위에서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의하실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 3자하고 구분해야 돼요. 이 제3자 아니 제3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이건 형성력에서 인정되는 거고 기판력은 당사자 및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요게 인정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전부 다 행정심판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비교하면서 앞에서 이미 개론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 중요한 사항,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에서 뭐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미 다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거니까 읽어주시고 698쪽에서 이제 쪽에서 쪽 보시되 698쪽에서 이제 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방가를 3번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손실보상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와서 공권으로 봐가지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 설명 나왔습니다. 공기업 이용관계도 보시고요. 예, 받으시고 특히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4번의 공법상 계약은 지금 판례가 주로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를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 예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책에는 잘 나와요. 전문직 계약, 전문직 계약 공무원들 있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699페이지에 공법상의 신분 확인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당사자 소송이 대상되는 거. 동그라미 5번 최근에 시험 잘 나오거든요. 권법상의 신분 확인. 예를 들면 699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맨 위에 봐보세요. 권법상의 신분 확인. 연금세 대상자의 확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 등 권법상의 신분 또는 지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 승에 된다. 그죠? 해당한다. 이거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최근에 이거 잘 나와요. 행정소송의 기능에서 양자의 관계 좀 받으시고 행정소송 이용 보시고 자 700페이지에서 이제 두 번째 빠르게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관계 나오죠. 자, 행정소송의 관계의 한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도표 보시면 사법의 본질에 따른 한계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법의 본질에 따른 한계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만 되고요. 법령 등의 효력이라든지 해석의 문제는 직접 대상이 되지 않죠. 이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법령의 적용 부분 보시고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그런데 그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의무 이행 소송 등은 하여튼 법정 항고소송 이외에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은 판례에서 다 부정됩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소송이라든지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다 판례에서 부정됩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쪽 보시고 701쪽에 뭐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뭐 동그라미 1번 법령의 효력 및 해석 문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대상되지 않죠. 근데 그 일반론 기억번 있고 니은번에 처분적 법규명 조례 앞에 했던 거다 정리된 겁니다. 한번 더 읽어주시고 처분적 조례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이 대상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 사실행위에서 니은번에 권력적 사실행위 있잖아요. 이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되죠.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거다 여기에 좀 모아놓은 겁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쭉 읽어주셔야 돼요. 702쪽에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반사적 이익 나오죠.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구제해줍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사실상 이익이라고 도죠. 아, 그 다음에 법령이 적용 문제 그쭉 내용 받으시고 703쪽에 반가로 3번에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의무 이행소송뿐만 아니라 법정 외의 항고소송 다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이세 가지 뭐 여기 의무 이행소송 있고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라든지 자기 의무 확인소송 인정 안 되죠. 무명 항고소송으로서 판례가 부정한다. 자, 그다음에 704쪽에 중간 부분에 뭐 나오죠? 아, 그렇죠. 행정소송의 종류 다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쭉 보셔야 돼. 예, 쭉 예, 보시하고 자, 706쪽에 제2절 항고소송 봐보세요. 아, 여기에서는 시험 좀잘 나온 것만 할게요. 항고소송. 자, 우리 항고소송은 우리 이제 항고 심판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대상 적격으로 합니다. 제1항 항고소송에서 우리 행정소송은 주로 우리 행정소송은 중간적 소송이 원칙이에요. 중간적 소송 원칙이고 중간적 소송으로 소리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다시 중간적 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 원칙이고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 위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이동 확인소송이라든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취소송의 규정을 다 준용해요. 거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준용되고 준용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안 되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고 준용되고 되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한 문제씩 난이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 잘 되어 있으면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큰것 이제 위주로 이제 시험 위주로 가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취소송 관념에서 요거 좀그 의의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종류도 마찬가지 보시고 성질 보시고 소송물 707쪽에 반가로 4번에 소송물 하단에 나오죠. 가끔씩 나와요. 소송물이 이제 우리 취소송의 소송물이 뭐냐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학설은 중요하지 않고 708쪽 봐보세요. 우리 보시면 양가는 이번에 소송물 관념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상 일치된 소송물의 개념은 없어요. 요거 한 줄이 중요해요. 첫째 줄 가운데 다수설 판례는 행정소송상 소송물로는 행정행위 위법성 그 자체란 입장이다. 행정행위 위법성 일반 또는 행정행위 위법성 그 자체다. 이것만 맞아요. 다른 거에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반가로 5번에 취소소송과 무이동 확인소송의 관계인데 병렬 관계하고 포섭 관계에서 잠깐 이거 가끔씩 참 나오니까 병렬 관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행위 하자에서요. 행정행위 하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뭡니까? 무효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즉 단순 위법일 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고 취소 아니면 무효입니다.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이게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처음 나올 수 있는 것은 병렬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이 처음 나와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처음 나옵니다.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2번, 최소성과 무이동 확인성은 양립할 수 없고요. 양립할 수 없는 거야. 양립할 수 없어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소성은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 병합은 가능하나,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소소성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무이동 확인 소송에도 미친다. 이것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포석 관계인데, 포석 관계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2번 정도가 처음에 나와요. 1, 2, 3번 보셔야겠죠? 보시면 이제 특히 1번과 2번이 처음 잘 나옵니다. 3번 체크해 놓으시고 1번과 2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단순 병합이라든지 선택적 병합 청구를 인정한대요. 주의적, 예비적 청구 소송만 인정됩니다. 그렇죠? 일단 1순위로 취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취소가 아니면 그다음 순서로 무효를 갖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무효나 취소, 둘 중에 아무거나 판단해 주세요. 이두개 동시에 판단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순서를 4개 가지고 1순위 취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취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취소가 아니면 무효를 갖다가 확인해 주십시오. 무효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4개 서는 것만 허용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잘알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무효인지 취소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효를 갖다가 무효인 행정인은 원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무효를 갖다가 취소 승인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허용되는가? 허용됩니다. 아시겠죠? 예. 판례가 무효 선언을 무효인 행정인을 취소 승인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형태를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인정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무효인 행정행위를 취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하면 이때 취소송이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든지 취소송 제기기간 등이 취소송이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번, 2번 포석관계에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방관 요건 보시고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709페이지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즉 소송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개념에서 뭐쭉 봐두시고 성질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이 소송 구비 여부 이 뭐죠? 소송 요건 소재기 요건이죠. 우리 요건 심리 똑같아요. 이것은 법원의 직권 심사 사항이에요. 행정심판 청구 사항도 그렇고, 행정심판 청구 요건도 그렇고, 소송 요건, 소재기 요건도 법원의 직권 심리 사항이에요. 위원회의 직권 심리 사항입니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잘 나와요.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죠. 소송 요건인데, 요거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심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소송 요건은, 소송 요건의 요건 심리, 즉 소재기 요건에 관한 심리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심까지 판단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응용 문제.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요건 심리와 불안 심리가 있는데 요건 심리가 불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소재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번안 심리도 넘어갔습니다. 자, 번안 심리 중에 연락의 번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소재기 요건 중에 하나가 흠결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뭐로 한다? 요건 흠결. 자, 부적법 각하 판결. 부적법 각하 재결. 아시겠죠? 이것이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소이익 원고 적격 등이 있죠? 이거 소송 요건이에요. 자, 이것이
이건 법원인 직권 심리상이죠. 자, 한참 요건 심리, 소재 기여권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돼서 불안 심리를 열나게 하고 있는데 소위 이익이 없음이 발견됐어요. 바로 그 즉시 무조건 각하 판결을 해야 합니다. 기각 판결 아니에요. 소송 요건과 관계되니까 소송 판결. 그렇죠? 소송 판결. 기각 판결에 대해요. 네, 해놓고. 자, 요쯤 다 됐네요. 그 다음에 방금 이번에 709쪽에 처분 등이 존재 대상 적격. 그렇죠? 이거 다 봤어요. 처분성 이런 데죠. 이제 요 처분성 대상 적격이죠. 항고소송에서 대상 적격.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최신 판례까지 다 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에도 다잘 나와요. 우리 행정법과 관계돼서 이 처분성 인정 여부 그만큼 중요해요. 항고소송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항고소송이 이거. 처분성 인정 여부. 소위 인정 여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중요합니다. 이건 항상 처분성 인정 여부하고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항상 잘 넣어요. 약방이 감추처럼.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최신 판례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관념이 분석해서 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있잖아요. 행정행위에서 나온 거고, 했던 거고, 711쪽에 여기 D 나오죠. 영어. 그죠? 동그라미 D. 관련 판례. 무조건 오셔야 이거.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무조건. 이건 읽어서 암기해야 돼요. 이런 건몇개안 되니까, 뭐세 개,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응? 법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다 암기 과목 다 치부하고 하죠.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고 암기 사항 몇개안 돼요. 법조문 얼마 됩니까? 계속 읽으면 다 이해되고, 자동 암기되고, 암기 사항 네 개, 다섯 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힘내시고, 자 711페이지 관련 판례 하시고, 여기 나머지 쭉 보셔야 되게. 응? 여기 712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다 읽어주셔야 돼, 이건. 우리 강의에서 다할 수가 없어. 특히, 712페이지에 그 C,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팔레이트 수 있죠? 요 중요한 팔레죠. 보충학습에서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팔레, 신청권을 긍정한 팔레, 신청권을 부정한 팔레. 중요하죠. 거부 처분이 법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죠? 법규상 또는 주의상 신청권 인정돼야 돼요. 자, 됐고. 자, 나머지 내용, 이거 꼭 해놓으시고, 넘겨보세요. 714페이지. 동그라미 4번, 처분적 법규명령 있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 처분성 인정되죠? 요 내용 그대로 해놓으시고죠? 여기 A, B 다 해놓은 거고. 보충학습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이건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죠. 몇개안 돼요. 계속 읽어요. 감각적으로 읽어놓고, 여러분 읽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거의 안 틀립니다. 남들 다 90점 맞는데 자기 혼자 85점, 80점 맞으면 안 되죠. 자기 혼자 80점 맞으면 치명타예요, 치명타. 행정법은, 전에 뭐 선택 과목으로 되기 전에도, 90점,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에도 75점, 80점 맞는다. 시험 보러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합격 못해요, 그러면. 자, 행정법은 90점 나오셔야 돼요. 여기 됐죠?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놓으시고, 재결과 취소해서 쭉 받으시고, 예. 이게 718페이지 보시면 뭐, 가운데, 원천본 중심주의 예외 있죠? 예, 이런 거 좀, 이거 좀, 이거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원처분 중심의 예외, 즉,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예요. 요건 난이도 조정 문제. 총 90점 기본적인 맞춰놓고, 두 문제에서 틀려나는 문제, 이런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더 맞추고 싶으시면, 요 정리해놓으세요. 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20페이지 관할법원이죠. 최근에 웬일인지 이 행정법원, 관할법원과 관계돼서 행정법원 있죠? 3심제 토지관할. 이 토지관할과 관계돼서 처음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또 행정법원이 설치 조직 있죠? 특히 동그라미 3번, 2번과 3번이 처음 나왔어요. 특히 3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3번은 뭐냐면, 행정법원이 설치 조직,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3심제잖아요, 지금. 제1심 행정법원이죠?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 자, 우리 민사사건, 형사사건 전부 다 고등법원, 대법원 똑같아요. 행정사건에서 우리 1심은 행정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지법이 나머지 그 지방에서 제1심 행정법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중요해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법원주축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원하면 틀려요. 본원합의부예요. 아시겠죠? 본원합의부. 요치 나와 있으니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721쪽에 양가로 선번 관련 청구 소송의 이성병합. 이거 다 법정 문제예요. 뭐 계속 읽으면 돼요. 722쪽에 동남의 4번 관련 청구의 병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죠? 주관적 예비적 병합만 허용돼요. 예, 요거 이제 그 내용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참가인 723페이지 방글 4번 내용 봐두시고. 724페이지에 원고 적격 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우리 다 했던 거, 요 했던 거 전부 다 이거 다 연과 제3자의 행정행위부터 다 나왔던 거 개인적 공권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725쪽에 이쪽 내용 동남 이반 법률상 이익 주체에서 뭐 규정의 성격, 자연과 법인, 상대방 것의 3자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관련 판례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리더분 다스윈 보시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나오죠. 미음번에 행정청 나오죠. 예. 우리 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행정청 나오고 그죠? 우리 그 피청구인 우리 당의 행정청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당의 행정청. 자, 행정심판에서 청구 인용됐어요. 억울해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청구인이 행정 심판 청구에서 청구 인용 제기를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의 행정청은 처분청은 행정심판을 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봐요. 판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보시고. 그다음에 좀뭐 단체소송 쭉 있는데 내용 시간 내서 보시고 727쪽에 그게 쭉 나와요. 법률상 이익의 의 나오죠? 예. 이건 뭐 법률상 이익설, 보호 이익설 다 설명드린 거고. 쭉 보셔야 돼요. 729쪽에서 여러분들. 예. 여기 시험 나올 건 729페이지에 1번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분석에서 B번의 법률상 보호된 이익 보호 규범 나오죠? 다 앞에서 제3자의 행정에서 한 겁니다. 이게 뭐 판단 기준 시점 나오죠? 나오죠? 예, 이거에서 이제 사실신 변론 종결시까지 이때 소위 이익인가 판단합니다. 요거 그 내용 보시고 나머지 731쪽 쭉 나오죠? 뭐 731쪽 봐보세요. 동그라미 4번 경업자성, 동그라미 5번 경원자성, 동그라미 6번 이웃성, 인인소송. 이거 다 제3자유 행정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32쪽에 보시면 하여튼 이거 소위 이익 원고 적격 이거 관계들 무조건 다 해놓으셔야 돼 이거. 앞에서 제3자유 행정이와 관련돼서도 시험 나오고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도 시험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또 나오니까 여기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732쪽에 양가로 선번 피고 적격이죠? 이 피고 적격에서 예외적인 게좀 있어요. 당의 행정청이 피고인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근에 처음 나왔는데 처분청 원칙 이거 동그라미 1번 733페이지에 소속 장관 수임청 수탁청 있죠? 남기시고 승계 행정청 국가 공공단체 이 정도 한번 쭉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고 예. 요거만큼 해주세요. 예, 수임청 수탁청 봐두시고 그 다음에 735쪽에 양가로 4번 소송 참가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736쪽 쪽 소송 참가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송 참가 우리나라는 그 제3자요 우리나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이 제3자에게 참가인 적 인정하죠? 그렇죠. 우리 행정심판법 소송법은 행정소송법에 제3자의 참가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됐고, 소송 참가 해놓으시고, 예. 쭉 해놓으시고. 우리 당의 행정청도 참가인 적격이 있는 데죠? 이해관계청? 요거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40페이지에 방괄 5번 제소기간 있죠?
행정 심판하고 대동 소유합니다. 읽어 주십시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때는 안 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 날이에요. 추상적으로 안 날은 틀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742쪽에 뭐 쪽 내용 거의 뭐, 그죠? 90일과 1년 중에 뭔만 불변 기간이에요? 90일과 1년 최적 기간이죠? 90일만 불변 기간이에요. 두 가지 다 최적 기간이면서 불변 기간은 90일만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743쪽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의 전치. 자, 우리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 우리나라 국민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수법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싫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수법은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를 뜻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744쪽에 좀 나오고 여러분들 그 여기 744페이지에 양가로 3번 하단에 나와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어요. 개별법에서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인데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745쪽에 동그라미 3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가 있어요. 이거 각 개별법에서 우리 행정소송법 자체는 각 개별법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고 싶으면 받고 구제 못 받으면 행정소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전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각 개별법에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이렇게 규정된 경우는 그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에서 자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이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서 행정심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주의를 예외로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또 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또 예외를 인정해요. 예외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갖다가 일단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니까 일단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재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규정됐다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예전에 그 한 두 번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냥 7급도 9급도 막내요. 틀리라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동남상 100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정 각 개별법에서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뜻하고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에서는 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8조 제2항인데 행정심판을 갖다가 청구하고 재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올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또 제18조 3항은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아예 재개하지 말고 바로 행정소송을 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게 좀 잘 나와요. 무조건 암기 놓으셔야 돼요. 좀 다 뒤에서 여기 이제 745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예외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니은번 디귿번 돼 있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암기를 해야 돼요. 법조문 정리를 해서. 그래서 법조문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 내용 쭉, 예. 뭐, 기억, 니은 디귿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시간 내서 읽으시면 됩니다. 748쪽에, 방가로 7번, 권리 보호의 필요, 협의 소위 이익, 더 줄여서 소위 이익이라고 해요. 유무 판단 기준 시기 말씀드렸어요. 사실, 신, 변론, 중개시까지. 만약 소위 이익이 없다. 무조건 카카 판결해야 돼요.
네, 해놓으시고 나머지 여기 특히 750페이지에서 그렇죠? 소위 이익이 있고 없고 판례가 약방이 감추해요.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적기 인정 여부, 여기 소위 이익 인정 여부, 우리 판례와 한계지서 암기사항이에요. 한세 가지,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잘 해놓고 요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751쪽 쭉 나오는데 753페이지 봐보세요. 752페이지도 아주 중요한 판례 다 처음에 잘 나오는 판례 해놨고 특히나 753페이지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뭐 나오죠? 보충학습에서 권리보호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죠? 예. 부인한 판례, 긍정한 판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큼은. 754페이지 쭉 되어 있고, 뭐, 나머지 다 대동소이에요. 쭉 넘어가시고. 요게 756페이지 쭉 나오죠? 소위 변경.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소위 종류의 변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757페이지. 반가로 2번. 요것도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법조문 문제죠. 읽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60페이지 가구제도 집행정지 말씀드렸죠? 네, 행정심판과 대동소이합니다. 쭉 넘어가야 돼요. 집행정지 해놓으시고. 자,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766페이지에, 가처분 나오죠. 이거 제가 앞에서 이건 다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소송법은 가구제재도로서 집행정지제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가보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사실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법을 독자적인 그법 영역으로 만들고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이미 좀 10여 년 전, 15년 전부터 해갖고 계속 되고 있는데 통과가 안 돼요. 이거 아마 그 결정되면 뭐 앞으로 그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그 안이 들어오면 행정법은 이때 실체법과 절차법이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예. 행정소송법에 시험에 요구하는 건 행정소송법만 보고 이때 실체법 시험에는 실체법만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분리가 안 돼서 갇히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강의가. 여기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민사소송법에 대한 그 민사소송법 집행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가구제재로서 집행정지만 되어 있고 가처분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가처분제도가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가? 결론 중요합니다. 판례는 부정해요. 판례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는 이때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나 부정설 입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특별조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정되는 가처분제도는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767쪽에 취소소송 심리에서 뭐 처분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주의.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에는 직권심리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직권심리주의와 대동소이합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죠. 제가 아까 터드렸잖아요. 구두변론주의.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 또는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이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 규정은 이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보충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권심리주의 옆에다 항상 감히 보충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 구두변론주의 규정 없어요. 심리 없어요. 이거 다 없어요. 다 없어. 이거 다 없어. 이거 하나 있어. 이건 헌법에 있고 재판 공개주의. 이거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민사소송법에 이런 구조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있죠? 거기에 의해서 이게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권 탐지주의, 심리주의 규정의 법적 성질은 뭐냐? 구도변론주의를 갖다가 보충 가미하는 규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 총 내용 여기 지금 뭐 768쪽에 하단에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심리 범위다 뭐다 똑같아요. 770페이지 봐보세요. 뭐쭉다 행정심판 대동소이하죠? 심리 방법, 행정심판 기록 집필명령 쭉돼 있죠? 예. 돼 있고, 요 내용 쭉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771페이지 양가로 2번 주장 책임, 입증 책임 나오거든요.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이 동전의 양면이 관계예요. 요 이제 요 개념을 읽어서 해 놓으시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관계인데, 여러분들 그 입증 책임, 그 772쪽에 양가로 3번 입증 책임 봐보세요. 입증 책임이 분배 동그라미 2번 나오죠? 학설, 2번 학설 보세요. 입증 책임 분배설 다우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C 봐보세요. 입증 책임 분배설. 다우설 봐보세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례의 지배적 개념입니다. 당사자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이 존재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 규범설, 민사소송법상의 입증 책임 분배 원칙 등으로 불립니다. 입증 책임에 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민사소송법상의 이런 입증 책임 분배 규정이, 그죠? 그 학설, 법조문과 관련된 이 통설 판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해놓고, 나머지를 좀 쭉, 보셔야죠? 나머지를 쭉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774페이지, 양가로 4번 처분 이후의 사후 변경, 이것도 좀 봐두시고, 여기서 이제 요 내용도 관련 판례가 한 번, 두번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처분 이후의 사후 변경은 요건이 중요한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만 인정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 관련 판례가 잘 나와요. 그래서 776쪽에 시간 내서 좀 읽어주십시오. 보충학습. 혹시 어렵게 나오면 틀리려고 되는 문제 요거 나와요. 한 문제 뭐 틀린다고 해서 뭐 90점 넘어가는데 큰 걱정 없지만은 이왕에 한 문제 더 맞추셔야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779페이지에 그렇죠? 위법성 판단,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입니다. 처분시 기준들이 통설판례예요. 보시고 나머지 내용 좀 보시고 780페이지에 취소소송이 판결 나오죠. 이것도 이제 거의 행정심판에서 재결과 대동소이합니다. 781쪽에 여러분들 그 780쪽에 판결의 의의, 판결의 종류 보시고요. 781쪽에 양가로 3번 종국 판결의 내용 있죠? 뭐 소송 판결, 각각 판결을 소송 판결, 그죠? 라고 하고 번안 판결, 청구 이유의 유무, 즉 청구의 타당성 유무라고도 해요. 청구 이유의 유무, 청구의 타당성 유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사정 판결 보시고요. 사정 판결을 주고 사정 판결이 783쪽에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 딱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사정 재결은 그 구제 방법이 추상적으로 법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사정 판결에 있어 구제 조치를 갖다가 구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건 차이점. 이것도 처음에 나왔어요. 법 조문으로서. 그다음에 786쪽에 이제 판결이 효력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786쪽에 동그라미 2번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나오죠? 요거에서 여러분들 787페이지에 민번 효력 범위죠? 요거 이제 디귿번 법적 근거, 기판력이 법적 근거. 우리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있어서 기판력이 법적 근거. 우리 행정소송법 있나요? 없어요. 행정소송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민사소송법이 이 기판적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행정소송법 없어요. 기판적 규정. 민사소송법상의 기판적 규정을 갖다가 준용해서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효력 범위 내용 보시고 내용 체크시하고
효력범위에서 주관적 효력범위 말씀드렸습니다. 아, 객관적 효력범위 잘 나와요. 그래서 787페이지에 B번의 동그라미 2번 객관적 효력범위 양가로 4번 별표 3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볼게요. 객관적 효력범위 B 양가로 4번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이 조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후에서 제시되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는 미치지 않냐한다. 여기까지 이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객관적 효력범위에서 가, 나, 다까지 그냥 꼭 다 이러십시오. 혹시 라인도 조정 예, 하면 요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범위까지 전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관적 효력범위, 객관적 효력범위, 미음번에 A, B, C 있죠? 시간적 효력범위까지 자 그죠?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은 언제까지 판단해요? 사실신 변론 중개시까지 판단해요. 해놓으시고 참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중요하죠. C에서 가번, 양가로 가번, 나번까지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 형성력 나오죠. 789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791쪽에 기속력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고 내용이 쭉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94페이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효력범위 794페이지 효력범위 동그라미 4번 있죠? 요거 조금 그 요거 판례와 관련된 거 객관적 범위 있죠? 요거 좀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797페이지 맨 위에 집행력 나오고 그 다음에 799페이지 여러분들 상고와 재심도 있고 돼 있죠? 예, 해놓으시고 801쪽 소송비용 자 우리 801쪽 법조문이죠? 9번 소송비용에서 반가로 1번 소송비용 부담은 주치 나오죠? 행정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폐소자가 부담하고요. 일부 폐소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취소송 다 끝났어요. 취소송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거의 다 취소송과 그 성질에 취소송과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모두 준용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몇 가지만 체크합니다. 나머지 다 이거 취소송 위주로 다 시험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과 관계되는 것은 준용 여부 규정이 1순위에요. 난중 문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이해가 잘 나와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1쪽에 무효등 확인소송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 네. 803쪽에 방가로 4번 소위 이익 원고 적용 및 협의 소위 요거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여기 그 양가로 2번 문제 소재 양가로 2번 부정설 그죠? 예. 무효동 확인소송은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 전에는 무효동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즉 일단 확인의 소위 보충성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요 판례 변경을 통해서 즉시 확정 이익, 즉 무효동 확인 소송이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 부정설이 현재 통설 판례고 법적 보호 이익설로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이 내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4쪽에 양가로 4번에 양가로 3번에 판례 변경 판례 우리 판례는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이제는 그 내용 확인하시고 나머지 뭐 쭉 그 보셔야 돼요. 여기서 804쪽에 재소기간 예외적 심판청 재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청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무효인 행정위와 또 앞에서 제가 또 했던 거고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805쪽에 하단에 네 번째 소송의 심리에서 방가로 3번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있죠? 입증 책임과 관계돼서 통설은 통설 판례가 취소송에서는 입증 책임 분배설이죠. 입증 책임 분배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 입증해죠. 근데 무효동 확인 속에는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 입증서
입증책임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례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취한다는 원고 입증책임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806쪽에 동남이번 판례 입장 나옵니다. 요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806쪽에 방가로 3번 끝에 판결 및 소송의 종류에서 나오죠. 사정 판결 인정 안 되죠. 간접 강제 방가로 3번 이거 요거 중요해요. 이것도 가끔 나와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 간접 강제 규정이 준용 안 되거든요. 이것이 판례에서 허용되는가?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는 실정법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효동 확인 소송에 대해서 간접 강제가 인정되는가? 간접 강제의 규정이 준용되는가? 부정해요. 이거 방금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07쪽에 6번 취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앞에서 봤던가 보시고, 808쪽 봐보세요. 808쪽 제3항 부작위 위법 확인성이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내용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800호 쪽에 양가로 3번 그 소송이 대상 부작위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처분에서 행정이 다 배웠던 거잖아요. 부작위. 그죠? 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810쪽에 심리에서 여기 소송의 심리에서 학설 있죠? 여기 심리 범위에 관해서 절차적 심리설이 현재 판례입니다. 다우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심리설 이거 내용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1쪽에 그 판결이 효력 다음에 판결이 제3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인정돼요. 준용규정이 있거든요. 기타의 준용규정에서 방금 한번 이거 별표 3개 넣고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811쪽 제3절 당사자성 있죠? 예, 그렇죠. 당사자성,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812페이지에, 여기 다른 소송과의 급여 나오죠? 동원하기 2번, 금전 급여 관한 소송 나오죠? 여기서 관련 판례, 이건, 요거는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반드시 나와요. 가끔씩 사이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말 틀립니다. 요거 해놓으시,까지 해놓으시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813페이지 양가로 2번 민사소송 있죠? 여기서 요 판례대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암기 돼야 돼요, 암기. 판례대로. 민사소송인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814페이지까지 다 됐죠? 공법상 계약에서 8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은 어디서 배웠어요? 제2편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이죠? 거기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유형으로 당사자소송 나왔죠? 네, 해놓고 그 다음에 815쪽에 방가로 위반 형식적 당사자소송 있죠? 네, 이것도 다 앞에서 손실보상에서 한 거예요. 형식적 당사자송. 잠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공토법을 해요. 공토법. 공토법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송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공토법상 보상금, 토지보상금 및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송 유형으로 되어 있고, 되었으면 꼭 아셔야 돼요. 예, 이거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819조. 마지막 절입니다. 객관적 소송 봐보세요. 민중소송, 그죠? 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820조 봐보세요. 양가로 3번 현행법상의 민중소송. 요거 동남 1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다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자, 동남 3번 주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이게 뭐예요? 이것도 민중소송이죠. 답이 이거였어요. 다음 중 주민투표법상의 소송 유형은 항고성, 1번 항고성. 주민투표법상의 소송이 있죠? 민중소송. 주민투표법상의 주민소송 있잖아요. 이것의 행정성의 종류는 1번 항고성, 당사자성, 기관성, 민중소송. 답이 민중소송. 이런 문제 맞추셔야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그죠? 주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그렇고 지방자치법상의 민중소송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해놓고 적용법규 보시고 자 기관소송 마지막입니다. 자 822쪽에 봐보세요. 현행법상의 기관소송,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지방교육자치관의 법상의 기관소송. 자 마지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정성유형 뭐예요 이게? 기관소송.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간의 분쟁. 뭐예요? 현행법상
기관성.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저 막반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책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넘기는 거 보셔야 돼요. 한 번에 강의해서 다알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시험 최소 2년 아시죠? 최소 2년 예의예요. 예의. 3년 차 됩니다. 지금 영어가 되는 사람은 다 영어 되는 사람은 1년 차, 2년 차 돼요. 영어가 좀 부족하면 보통 2년, 3년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되고 계속 여러분들 약한번 처음부터까지 끝까지 보셔야 돼요. 보시고 두 번, 세번 돌려서 보시면 강의 부분에서 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동영상 강좌는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 나올 걸 위주로 해요. 그 나머지는 뭐 특강이라든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빠지지 않고 다 했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잘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중요한 사항 위주로 공부하시되 나머지 법조문 판례라든지 요약 정리 있잖아요. 핵심 요약 정리 이런 거 마지막 최종 정리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